우리가 헌혈한 혈액,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할까요? 혈액 속 적혈구는 35일, 혈소판은 최대 5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헌혈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 대한민국이 혈액 보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데요. 우리는 과연 언제부터 혈액은행을 설립했을까요? 인제대학교와 하나인 백병원을 설립하신 백인재 박사는 수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간 병원 중 백병원이 최초로 혈액은행을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인재 박사의 정신을 본받아 인제대학교 봉사동아리인 RCY에서 이번에 헌혈 캠페인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9월 24일 화요일, 25일 수요일 이렇게 양일간 진행되는데요. 재학생은 늘빛관에, 교직원은 인당관에 위치한 헌혈차에서 헌혈이 가능합니다. 헌혈자 신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제대학교 IU나비 사이트에서 모집 중입니다. 헌혈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캠페인 참여가 불가능하냐고요? 2개월 전에 헌혈을 한 사람, 헌혈을 하지 못하는 사람 모두 캠페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헌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니게임에 참여해 경품 응모가 가능하고 2개월 전에 헌혈을 한 사람은 헌혈증을 지참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헌혈증이 만약 수중에 없다 해도 레드커넥트 어플에서 헌혈증서 발급 내역 조회가 가능하니 쉽게 참여할 수 있겠죠? 캠페인에 참여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학교를 만들고 경품도 얻어봐요. 9월 24일, 25일 재학생은 늘빛관에서 교직원은 인당관에서 만나요. 인제대학교.